휴지의 무한의 계단에는 휴지와 함께 달리며 응원해주는 이쁜 누나들이 있습니다. 1대 누나 치어리더, 2대 누나 비키니 치어리더, 그리고 진정한 누나를 찾았습니다. 단골 누나! 자, 비키니 누나를 넘어서 바니걸 누나가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은 무조건 700점을 넘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자, 그럼 700점 바로 넘으러 가봅시다. 안해본 맵이 정글 한번 가볼까요? 정글에 떨어진 고민형 출발합니다. 바니걸 누나를 향해 갑니다. 누나 기다려요. 제가 갑니다. 금방 가요. 아, 조금만 더 기다려요. 아, 이거 색깔이 비슷하니까 잘 안 보인다. 좀 멋있는 캐릭터 없나? 주간 미션 어딨어? 주간 미션 깨가지고 관우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오너라 관우여. 하나가 되면 더욱 강해지는 법이. 덩치 실화예요 이거? 적토마 타고 있는 무력 관우입니다. 출발. 너무 화려한데? 선생님 이거 다 가리시는데요? 이거 맞냐? 아니 선생님 계단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봤을 때 무한의 계단은 비즈니스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심플한 캐릭터가 짱입니다. 뭔가 화려한 캐릭터들은 쓸데없이 화려하기만 하지 기록 쌓는 데는 더 안 좋아. 그리고 진짜 약간 캐릭터가 계단을 약간 가로막아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와 이거 관우라니까 왜 이렇게 어렵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감을 못 잡겠어. 극악의 난이도를 한번 해볼까? 초록색에 만약에 초록색까지 있다? 오. 와 보호색 수준인데요? 왜 보이는데 안 보이는 듯한 이 느낌 뭐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자체 극악 난이도 무한의 계단입니다. 이게 점수를 쌓으려면은 맵이랑 캐릭터 조합도 중요하겠다. 내가 약간 익숙한 걸 써야 돼요. 익숙하지 않은 걸 쓰면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나중에 막 스킬 같은 것도 캐릭터별로 스킬 같은 것도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너무 무한의 계단만의 매력이 사라지려나? 관우는 막 그런 거 어때요? 막 적토마 타고 있으니까 한 100계단 타면은 스킬이 생기는 거지. 적토마가 막 한 50계단 올려주는 거야 자동으로. 오 개꿀인데? 괜찮지 않아요? 아이 그나저나 이거 너무 헷갈린다. 아 진짜 안 보여. 와 야 이거 막 가린다니까 이게? 야 이거 관우 안 되겠다. 관우 버려. 아 돌고 돌아 비즈니스맨인가? 초심 한번 찾아보자. 도시로 갑니다. 무한의 계단 1화 때 휴지랑 좀 비교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이거 진짜 사실 무한의 계단 처음 할 때 실력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실력 보이세요? 확실히 다르죠? 나 캐릭터별로 약간 난이도 차이가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있네. 그냥 도시 맵의 비즈니스맨이 사실 짱인 것 같습니다. 처음 할 때 진짜 얘로도 많이 연습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제일 많이 하는 캐릭터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오케이 300점? 400점만 내 중에서 올라가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천천히 천천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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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메 아깝다. 근데 방금 근데 400점 넘어가니까 배경이 바뀌었네요? 밤으로 바뀌어버렸어. 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크리스마스 상자 좀 얻어보자. 하나만 얻고 갈게요. 와 이게 300이네. 아니 저번에는 막 200점도 뜨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300점만 뜨나요? 이거 곧 확률 패치됐나? 아니면 제가 막 운이 좋아서 200점도 뜨고 막 그랬던 건가? 오케이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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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요. 40계단 따따따따따라따따따따라따따따따라따따따. 할배요, 선물 주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제발 선물 좀 떠라. 선물 할배요, 선물 주세요. 그렇지. 과연 뭐가 나옵니까? 산타 상이
아하. 아, 산타 복 세트가 나오나 보네. 오늘의 크리스마스 이벤트 도전 여기까지. 자, 다시 호심 찾으러 가봅시다. 이게 아, 너무 힘 빼면 안 돼요. 아, 크리스마스 이벤트 한다고 거기다가 너무 체력을 낭비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무한의 계단 이거 딱 하루에 1시간 정도가 한계야. 그 이상 하면은 정신이 혼미해져요. 약간 계단들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하고 굉장히 좀 어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흐름 탔을 때 순식간에 400점 넘고 500점 넘고 아 조금만 더 집중할 걸. 여기서 300점만 더 올리면 된다. 집중하자 휴지야. 할 수 있다. 와, 방금 위험했다. 자, 400점 넘었고 점수 안 볼게요. 이번에 진짜 빡 집중합니다. 아! 계속 점수가 보여요. 아, 와, 근데 이거 진짜 1000점 찍을 수 있냐? 아니, 1000점 찍다가 손가락 아프겠는데요? 벌써 제가 오늘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한 2시간 넘게 했더니 손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금단의 필살기를 쓸 수밖에 없겠구만. 핑! 황금 앱의 소환술! 누나 기다려요. 초스피드로 갑니다. 400점에서 약간 부활 두 번 들고 시작하는 느낌이라 300점 못 가겠습니까 설마? 오 예. 설마 그 발언이 현실화 되나요? 아! 이게 도대체 뭔가요? 0점부터 700점 찍는 건 진짜 빡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집중력 다 쓴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우리 반이고 누나 못 만나나요? 이럴 땐 뭐다? 황금 엘베 뿌뿌. 아니 이거 진짜 제 집중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엘베 안 쓰면은 나 700점 못 찍을 것 같아 지금. 와, 400점에서 시작해도 좀 빡셀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봐. 어, 이거 말이 안 된다. 저 진짜 집중력 지금 다 썼어요. 아, 위기다 위기. 아, 3대 누나를 못 만나나 설마? 아, 진짜 집중해서 해보자. 여기서 바꾸고 바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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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바꾸고. 아, 뿌 400점 지금 몇 번 쓰는지 모르겠네요. 와, 골드 순삭 난다. 와,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약간 간당간당해요. 흐름을 못하겠어. 아, 계속 죽는다. 오케이, 500점. 야, 300점만 가면 돼 휴지야. 어려운 거 아니야. 조금만 집중하면 돼. 와, 시간초가 굉장히 빨리 떨어지죠. 머뭇거리는 순간 사망입니다. 시간초 여유 있어. 제발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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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요. 비키니 얻고 800점까지. 비록 엘베를 쓰긴 했지만 어찌됐든 700점까지 왔습니다. 저 소고 기록도 넘었어요. 와, 마지막에 진짜 폭주에서 달렸다. I love you. 아, I love you. 저도 사랑해요 누나. 3대 누나 바니걸 획득했습니다 드디어. 와, 바니걸 바니걸 걸걸. 누나 한번 빙판길에서 한번 달려보실까요? 아, 누나 뛰는 것도 참 귀여우시네요. 바니걸 니값 하는데요. 토끼 마냥 총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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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대충 요런 느낌이네요. 바니걸 스킨도 괜찮은 거 맞나? 겨울 바니걸 이거 너무 커였다. 어, 근데 왜 이렇게 비싸? 겨울 바니걸 비키니. 아대 누나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은 700점 달성했으니까 다른 모드도 되게 많더라고요. 하드 모드 한번 해봤잖아요. 100만 볼트 모드도 있고, 뭐 제가 못 해본 모드가 한두 개가 아니야. 자, 오늘은 팀 모드를 해볼 겁니다. 팀 모드 같은 경우에는 3명의 캐릭터를 출전시킬 수가 있는데 모든 누나들이 집결합니다. 누나, 태권소녀 누나, 바니 걸, 누벤져스.
자, 요 모드 같은 경우에는 팀모드이기 때문에 목숨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어마무시하게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목숨이 3개니까 발만하면은 완전 또 최고 기록 갱신각이기도 해요. 자, 2대 백픽 2대 누나. 어? 뭐야? 어? 아니? 뭐야?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건가? 아니, 누벤져스 모인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150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면. 아니, 태권소녀 누나, 나 누나 믿어. 어, 그 활약은 별로 못했지만 이때 아 회축으로다가 마구마구 돌려차기 제끼면서 누나 실력 보여줬어요. 어, 이제 바니걸로 바뀌겠다. 바니걸 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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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 바니, 바니. 잠깐만, 요거는 드리블 모드거든요? 아, 공이 앞에 있는 거구나. 야, 근데 이거 앞에 공 있으니까 헷갈린다. 어, 겁나 헷갈려. 와. 자, 일단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700점도 일단 달성했습니다. 이제 진짜 1000점 머지않았다.